우리 이제 이사 가게 되지 않았어? 어? 요즘에 판교 신도시가 뜨고 있다는데 어때? 거기가 유명한 데가 있어? 어? 거기는 아침마다 음식도도 알려주고 주차도 매우 편리하대. 어? 그럼 우리가 판교 신도시로 이사 가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지? 그래! 어우 진짜 힘들어. 아, 졸려. 좋은 거야 이게. 에? 이게 뭐예요? 예, 너의 무료한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응? 감사합니다. 오오 사과적이고.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학생. 택배기사, 할리파킹직원, 학생. 먼저 온스톱 센서를 사용한 날씨 예보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가 높을 때, 보통일 때, 낮을 때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합니다. 온스톱 센서를 이용해 습도와 온도를 측정합니다. 출근 시간에 집 밖에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 알림을 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집에 있는 스마트 기기에 알림을 전송시킵니다. 많이 내리네. 또 알림 문자를 보내봐야겠어. 학생이 늦지 않게 학교에 도착하게 하십시오. 뭐야? 판교 신도시는 나한테 기상정보도 알려주네? 이러면 바쁠 때 얘기해봐. 못 봐도 걱정 없겠는데? 일진 무리를 만났습니다. 무기를 선택하십시오. 당근 싸워야지. 들어와. 인두기, 우산, 대파. 응? 뭐 이런 그지 같은 게임이 다 있어? 아니 뭐야? 택배기사. IoT 디바이스 버튼을 이용해 침수, 충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온도 조절기를 활용하여 화재 사고를 일으킵니다. 스카다 서버로 정보를 전송시킵니다. 스카다 서버에서 각 사고에 알맞는 페이지를 띄웁니다. 전광판으로 터널 후방 운전자들에게 사고 현황, 우회 경로를 안내합니다. 탈 것을 고르십시오. 인력거, 자전거, 심심카. 아이 강사님 인력거 왜 걸려요? 아, 평생사고까지 해결. 너 혹시 판도 신교시는 터널사고가 나도 버튼 하나만으로 제어가 되잖아. 미쳤고. 어? 다른 사람에게 우회경로까지 알려주나? 미쳤고.
발렛 파킹 직원. 아르에프아이디 카드를 찍어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RFID에 들어있는 차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스카다 화면에 띄웁니다. 현재 주차된 차량 수, 남은 자리 수를 알려줍니다. 전방 화면을 통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주차 장소를 안내합니다. 알아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거 없나? 좀만 더 하면 내가 1등이 꼭... 너 이제 지금 뽑아내기 시작하고 있어?